코리아 부디즘 스토리 유튜브 공모전 금상에 스리랑카인 사미라 라상가의 스리랑카를 사랑하는 스님이 선정됐습니다. 조계종 사회부 국제팀이 지난 7월부터 3개월 동안 진행한 유튜브 공모전에 금상 한 편과 은상 두 편이 당선됐습니다. 스님과 인터뷰로 외국인에게 한국 불교를 친근하게 소개한 스리랑카인 사미라 라상가의 스리랑카를 사랑하는 스님이 금상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한국의 불교가 어떻게 유래됐는지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소개한 리투아니아인 원보 스님이 불교가 어떻게 한국으로 왔을까요로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해인사와 장경각을 베트남인의 시선에서 자세히 설명한 심동 스님의 해인사 소개가 뒤이어 은상에 선정됐습니다.